예고편만 봐도 우리 배우분들의 연기 시너지가 강렬하게 느껴집니다. 자, 그럼 바로 국가부도의 날 주역분들을 무대 위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혜수 씨, 유한 씨, 허준호 씨, 조우진 씨, 그리고 최국희 감독님을 모시겠습니다. 무대 위로 오르고 계십니다. 자, 감독님까지 오셨는데요. 같이 인사드릴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유아인 씨부터 오늘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인사와 함께 본인 역할 소개를 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위기에 베팅하는 남자 윤정학 역을 맡은 유아인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혜수 씨. 네, 저는 사상 최대의 경제 위기를 끝까지 막으려고 고군분투하는 한국은행 통화정책팀장 한시연 역을 맡았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허준호 씨. 97년 가정과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려고 버티고 있는 갑수역의 허준호입니다. 반갑습니다. 조진 씨. 네, 저는 위기를 이용해서 경제의 새 판을 짜려고 노력하는 재정국 차관 역할을 맡았습니다. 조우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독님 인사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국가의 부도의 날 연출을 맡은 최국희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김혜수 씨, 이번에 경제 전문가로 돌아오셨습니다. 네. 네. 전문직 캐릭터로 굉장히 멋진 모습 기대가 되는데요. 캐릭터 어떤 점에 끌리신 겁니까? 시나리오를 읽고 나서 한시연이라는 인물을 떠올렸을 때 원칙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원칙. 그러니까 그렇게 파란이 몰아쳤을 때 초지일관 원칙으로 움직이는 한시연이라는 인물. 이런 인물이 꼭 경제 전문가가 아니더라도 이런 인물이 좀 더 많았다면 그 시대를 살아낸 우리들의 현재는 어땠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가 늘 그러려고 노력을 하지만 참 그렇게 살기가 어려운데 신념과 소신이 일치하는 정말 뜨거운 심장을 가진 그런 인물이라는 게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본인의 원래 가진 싱크로율과도 굉장히 잘 맞닿는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럴 리가요. 저는 그렇습니다. 예. 제가 생각할 때 예. 유아인 씨. 네. 사실 늘 매 작품에서 새로운 모습을 보여주시기 때문에 이번 작품에서도 또 어떤 모습을 보여주실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국가부도의 날 어떤 새로운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아, 사실 뭐 새롭다라고 하셨는데 배우로서 완전히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를 갖는 거란 어떤 경력에서 많지 않은 기회인 것 같아요. 이번 제가 맡은 윤정학이라는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계신 유아인이라는 배우가 조금 더 인간적인 면모를 드러내는 그 내면 세계를 드러내는 순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떤 현실적인 공감대를 이룰 수 있는 인물이라는 점에서 많은 분들께서 좋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공감대를 이뤄낼 수 있는 그런 역할. 허준호 씨는 사실 정말 오랜만에 평범하고 굉장히 소박한 소시민 역할을 맡으셨어요. 예. 예. 캐스팅 제안 처음에 받고 어떠셨나요? 솔직히 말해서 저를 캐스팅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게 뭐 외람된 말씀은 아니고요. 오랜만에 돌아왔는데 이 작품의 비중에 있는 역할을 믿어줘서 믿고 전해주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 감독님한테 고마워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막 떨려요. 네, 십몇 년 만에 다시 영화로 이렇게 제작 보고회도 하고 하는 자리에서 저는 너무 기분 좋고요. 감사하기만 합니다. 네. 지금 이 모습이 조금 전에 예고편에서 봤던 그 모습과 너무 비슷해서 예, 참 좋습니다. 예. 자, 우리 조우진 씨는 뭐 사실 다양한 영화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미스터 선샤인으로 드라마까지 대세 입증을 하셨습니다.
과찬이십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가부도의 날을 통해서 또 굉장히 바쁘게 또 스크린 행보를 앞두고 계신데 소감 좀 여쭤볼게요. 어떠십니까? 방금 허준호 선배님 말씀하셨듯이 저도 이렇게 막 떨려요. 네. 제 마음속 레전드이신 우리 허준호 선배님, 김희수 선배님, 그리고 늘 동경하는 유아인 씨와 같이 작업을 했었구나. 정말 행복한 협업을 했었구나라는 게 오늘 제작 보고에 자리에 참석하면서 참 또 사뭇 또 실감이 나고요. 네, 영광된 작업이었고 오늘 또한 네, 영화로운 그런 날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너무 행복합니다. 네. 정말 행복한 눈빛을 보여주고 계시는데 감독님 조우진 씨도 지금 이렇게 오늘 실감 난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정말 이렇게 극을 이끌어가는 멋진 배우분들과 거기에 또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세계적인 배우 벵상 카셀까지 캐스팅이 완료됐을 때 기분이 어떠셨나요? 예, 뭐 너무 좋았죠. 예, 뭐 여기 계시는 분들만 해도 제가 뭐 평상시에 꼭 한번 작업해보고 싶었던 배우분들이고 흠모해왔던 배우분들인데 이렇게 한꺼번에 다 만날 수 있어서 너무 기쁘게 생각했고요. 그 다음에 현장에서도 내내 감탄하면서 같이 즐겁게 작업했던 기억이 납니다. 뭐 뱅상카셀 개인적으로 되게 팬이고요. 초기작들 워낙 좋아해서 같이 하는 작업 되게 새로운 경험이었고 즐거웠고요. 되게 추운 겨울날 오셨는데 되게 열정적으로 프로페셔널하게 작업하시는 모습 되게 인상적이었던 기억이 납니다. 예. 다시 한번 정말 좋은 배우들하고 같이 작업할 수 있어서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지금 감독님도 약간 떨리시는 것 같아요. 아, 많이 떨립니다. 그렇죠. 왜냐면 그 설레고 떨리는 그런 마음이 느껴집니다. 자, 이렇게 완벽한 조합으로 완성된 영화 국가부도의 날.